국제 우주정거장에서 가스가 누출됐다는 경고가 울려 우주인들이 긴급 탈출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실제 가스 누출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우주정거장에는 한때 비상이 걸렸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 5시 44분쯤 국제 우주정거장 ISS의 미국 섹터에 다급한 경고 신호가 울렸습니다. 우주정거장 안에 화재나 가스가 누출됐을 경우 울리는 경고 신호였습니다. 미국 섹터에 있던 우주인 3명은 일단 긴급히 러시아 섹터로 이동해 대피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우주인 대피와 함께 미국 섹터의 냉각 시스템도 차단했습니다. 냉각 시스템에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입니다. ISS 미국 섹터에서는 지난 2013년 12월에도 냉각 시스템이 고장나 유해물질이 누출된 적이 있습니다. 나사는 이후 긴급 조사를 벌인 결과 경고 신호가 시스템 오작동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를 해봐도 가스가 누출됐다는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At this point, the team does not believe we leaked ammonia. What we are dealing with is this failure of probably a card inside of one of our multiplexer demultiplexers. 나사는 차단했던 미국 섹터의 냉각 시스템도 다시 우주정거장 전체와 연결시켰습니다. 또 대피했던 우주인 3명도 조만간 미국 섹터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